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주당들의 성지이자 이모님 주임 마음대로 내주는 신뢰 포차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뭉치차. 간판이 모자라서 뭉치라고 써있네요. 뭘로 뭉칠까요? 정답은 알코올 주스. 들어가 봤습니다. 테이블 4개 아담한 식당 이모님 혼자 운영하셨는데요. 바다 앞이라 그런지 온통 벽이 파란색. 그리고 매일 매일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오늘 안주. 예, 예. 생선이 주로 그러겠네요. 그날그날 그날. 저희는 일단 계란말이와 제육찌개를 시켰습니다. 주문진 와서 회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사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썰은 거? 그러니까. 더 썰어? 생고기 썰어드려요. 생고기에 맛있지. 무슨 부위예요? 앞다리, 돼지 앞다리. 야. 네. 썰은 거 찍었어요? 네. 와, 푸짐하게 이렇게 많이 주시네? 많이 드려야지. 이름이 재밌어서 들어왔는데. 뭉치자. 칼칼하게 해드릴게요. 김치도 직접 다 담.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전에 장 보시고 낮 1시쯤 문 열어서 새벽까지 장사하시는 슈퍼 우마. 게다가 쉬는 날이 딱히 없는 연중 문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15년째 운영 중이시랍니다. 다시다 살짝. 예? 다시다 살짝 안 들어가 맛이 없어. 그리고 볶으면 됩니다. 볶아야지. 고기 냄새 안 나게. 야, 맛있겠다. 촬영 내내 유쾌하셔서 에너지 팍팍 받았습니다. 김치찌개. 볶아서 해야 더 맛있는 거죠? 그렇죠. 살짝 김치가 있으니까 살짝 볶아야지. 양파. 메뉴가 바뀌어. 매일 바뀌어. 이거는 찌개 양념 나중에. 만드시는 모습 계속 쭉 보시겠습니다. 진짜로 잘 볶아졌어. 냄새가 확 나네. 맛있는 냄새 나죠? 좀 익게 해드릴게요. 네. 됐다, 요 정도. 아, 맛있겠다. 맛있는 게 난다. 기본 반찬은 세 가지. 깍두기, 미역 줄기무침, 무국이었습니다. 이제 제육 김치찌개 다 된 듯합니다. 제육 김치찌개 완성. 맛있게 국자가 맛있죠?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란말이도 만들어 주십니다. 야채 팍팍 썰어 놓은 계란말이. 야채도 굉장히 맛있지, 그죠? 네. 마리에다가 칼질 도마 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어머님이 도시락 싸주셨던 그 계란말이가 생각납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야채만 주면 되잖아. 계란말이에는 내가 네. 좋아하는 거. 하도 회만 먹었더니 이게 회. 뭐 이런 거? 우럭 이런 거?
드셨어요? 저 그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는 좋지. 어, 그런 거 좋아요. 이쁘게 찍으세요. 네. 근데 이것도 집집마다 하는 방식이 다 틀린가? 똑같을걸? 좀 반만. 색깔이 이쁘게 나왔네요. 좀 여야 돼, 그래도. 계란말이 연장은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으로? 딸댕. 손님이 없으니 집잖아. 네. 탈자를 때 맞춰 살았네. 2차 계란물 투하. 숟가락 외에 또 다른 연장은 뒤집기였는데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난 난감 불편해. 이것도 왜 내가 다 잘랐잖아. 네. 다 잘라버렸잖아, 위에. 아, 뒤집개를요? 어, 이 위에 거, 걸구쳐. 걸구쳐서.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거야, 그냥. 저도 돼요. 네.
쫄았구나. 고기가 양이 되게 많네. 고기 양. 자, 계란말이. 오, 요. 자, 짠. 열정. 바꾸기 맛있겠다. 짠. 뭉치자. 여기는 주문진 주당들의 성지 뭉치자입니다. 알코올 주스로 대동단결 뭉치자. 밥도 서비스로 한 그릇 내주셨습니다. 김치 올리고 고기 올리고 고기 위에 또 김치 올리고. 역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더 고소합니다. 이번엔 계란말이도 하나 올려서 와우! 아예 제대로 한번 비벼 먹어볼까요? 국물도 촥촥촥 저적하게 먹어서 비비고 비비고. 한 술 크게 떠서 입속으로 치킨. 아, 이제 좀 배가 찹니다. 진짜로 이제 속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그래서 안주 하나 더 시키려고 메뉴판을 봤는데 이건 뭡니까? 말린 심퉁이 볶음. 심퉁이는 도치라는 생선의 방언인데요. 말린 심퉁이 볶음이라. 살다 살다 처음 보는 메뉴라 시켰습니다. Let's go. 하나둘로 하지 마시고. 어, 여기 신기해서 먹어봐야죠. 쫄깃쫄깃해 와. 맛있어요. 아, 심퉁이 말려놓은 게 있다고? 어, 후회 안 할 거예요. 잡혀가요. 와. 여기 한 마리야. 여기 눈 다 있잖아. 어, 거꾸로 됐네? 눈. 이렇게 가야지. 아, 맞아. 여기 아닌가? 입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여기 아. 눈. 눈. 어. 조금만 더요? 이 꼬리 그대로 있잖아. 꼬리. 이 헤엄치는 것도 똥글똥글하고 있지.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이 생선. 심퉁이 도치가 궁금하시다면 위쪽을 클릭해주세요. 여자들 많으면 몸 좋아. 콜레가리 많아서 컬러에 나오잖아, 모양이. 모양이 나오잖아. 심퉁이 모양이. 이거를 쪄서. 네. 쪄서 볶아야 돼요. 쪄서. 쪄서. 맛있게 해드릴게요. 직접 말리신 거예요? 응, 그렇죠. 옥살이. 살이 또 구워서 오래 말려야 돼. 이게 6일 말렸어. 얼었다 녹았다. 이번에는 날씨가 6일 말렸으면 전통이 엄청난 거지. 이런 데가 식감이 쫄깃쫄깃하거든. 이 치아 좋으시면 이 안에 뼈도 그냥 드셔도 돼. 씹어서. 치아가 좋으면
제가 도치 알탕하고 숙회는 먹어봤는데 이게 주문집에서만 이렇게 어릴 적에 많이 드셨어요? 어릴 때 많이 먹었지. 엄마가 다 해준 음식이니까. 아, 이제 말려가지고. 진짜 전통 음식이네요. 이게 주문집. 전통 음식이지 뭐. 한국인의 밥상 나오세요. 이게 보름에, 보름, 내일이 보름이잖아요. 네. 엄마들이 이제 명절에도 도치 알, 이 알, 알. 네. 알은 이제 응고시켜서 쪄서 먹어봐. 맛있어. 오. 또 쫀득쫀득해 보이네. 아, 그게 매콤하게 해드릴게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자체가 말리면요. 네. 어? 살이 두꺼워서 짭조리해. 간을 세게 하면 안 돼. 아. 짜고 나서 맛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말린 도치 볶음이었습니다. 심퉁이 포크. 드디어 완성입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들긴 냄새가 확 나네. 귀 빠지고 처음 먹어보는 말린 심퉁이 버크. 아, 먹어볼까? 심퉁이. 땡. 와, 진짜 쫀득쫀득하네. 쫀득쫀득하네. 식감이 되게 그렇네요. 맛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고 껍질보다는 더. 진짜 보고 껍질 같아 얘는. 콜라겐처럼 쫀득쫀득. 지방 여행 다니면서 좋은 점은 이러한 몰랐던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숙회는 물컹거리는데 얘는 되게 쫀득쫀득해. 아, 아까 김치 중에서 말린 도치 심퉁이. 가볍게 한잔 하러 들어왔다가 완전 대박 맞았습니다. 계절별로 제철에 나오는 생선들로 안주를 만들어 주신다니 봄에도 한번 꼭 들려야겠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신뢰 마차 뭉치자.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또순이 이모님이 계시는 뭉치자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